대박이야.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 오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우, 꽃가루가 왜 이렇게 많이 날려? 저는 오늘 이태원 해방촌으로 놀러 왔어요. 날씨 너무 좋아요. 밥 먹읍시다. 밥부터. 꽃가루가 미친 듯이 날려. 이거 봐, 이거 봐. 꽃가루가 왜 이렇게 많이 날려. 우와, 이거 알러지 있는 사람 못 돌아다녀. 벌써 다 꽉 찼다. 어떡하지요? 웨이팅 걸어놓읍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나 거저 와 이제. 밀로 어디 있는데? 아, 오케이. Table number? Number two. Number two or number three? The right one. Number two, I think. Okay, can you get the half and half size, the regular one? And one is Hawaiian, the other is pepperoni. Thin one. Try. 우와! 우와! 맛있겠다. 나 하나 줘. 생맥 맛있는데 내가 맥주. 고구마 맞아. 응? 고구마. 바람 부는 거 봐. 나 대머리 됐어. 아주 맛있게 잘 먹어. 저는 조금 취해버렸어요. 어우, 시원하고 춥고 따뜻하고 좋아. 산책이나 가봅시다. 뭔가 센과 티에르 횡단불명 길 같지? 여기로 지나가면 뭔가가 나오는 거야. 저기서 건널까? 여기로? 해방촌은 왜 이렇게 일요일에 닫는 가게가 많을까? 예쁜 카페 가고 싶다 지금. 그래서 경리단길로 넘어왔어요. 여긴 좀 열었을까 싶네요. 가보자. 앞에 비어있는 어디야? 이거라고? 이거! 대박이야!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 오빠. 나 조금 놀랐어, 지금.
와. 아니 봤다고 봤다고. 우와 오빠 여기 어때? 좋아? 거의 우와 오빠 좋은데? 안녕하세요. 우연히 들어간 카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의 기쁨을 아시나요? 그게 지금 바로 저의 마음이에요. 이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브 불판에 갑자기 카페가 띡 있어요. 이젠 진짜 산책을 할 거예요. 지금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산책 갑시다. 예스. 남산공원 왔어요. 남산공원 처음 왔는데 되게 좋아요. 여기 완전 둘레길이에요. 산책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시민 하고 싶어요. 이런 데 오면 배가 뻘렇게 했을 때 조금 배를 내리기 위한 전략이야. 분명히 남산공원에서 평화롭게 시작해서 이정표를 보면 남산 서울타워 방향으로 걷다 보니 갑자기 비포장도로가 나오더니 등산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복장으로 걷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등산복에 스틱 들고 다니시는데 저만 원피스에 코트에 단화를 신고 등산 중. 중간이라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보죠 뭐. 남산을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었네요. 남산도 진짜 산이었네. 나는 그렇게 포장된 길로만 다녀봤는데요. 오 힘들어. 산길을 끝나고 나더니 이런 길이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길로 다녔던 거였어요. 갑자기 산을 왜 탄 거지? 까꿍 까꿍. 저기 남산 있어요. 오 예,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우와, 오빠 서울이야 여기가 바로. 진짜 수준 빽빽하네. 그리고 우와. 오늘도 산 정상으로 의도치 않게 찍어버린 우리다. 우와.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자의 서울과 투샷. 신라 호텔에서 뭐 모르고 싶은 자의 신라 호텔과 투샷. 남산 한 바퀴 돌고 구경점하다가 이제 내려가요. 힘들어가지고 의도치 않은 등산을 해서 후딱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